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윤철입니다. 짐차 특집 2탄, 르노 마스터 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르노 마스터 밴은 요새 인기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저 르노 마스터 밴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토캐스트의 시그니처, 파리 한 달 살기에서 보시고 온 그런 여러 가지 르노 마스터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저 르노 마스터 밴의 사용성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갑자기 인터뷰를 당하는. 파리 한 달 살기 살 때 네. 그 르노 마스터를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어떤 형태의 마스터들이 있었나요? 진짜 다양하게 많았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나라의 포터 봉고만큼 자주 눈에 띄는 차였는데 일단 택배사, 화물 이런 용으로 가장 많이 쓰였어요. 택배사 외에 또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이한 거는 뭐 앰뷸런스나 견인차 이런 걸로도 쓰이고 또 일단 공사장에서 꼭 한 대씩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 콘이나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짐 쉽게 꺼냈다 뺐다 이렇게 쓰시고 또 쓰레기차로도 한번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를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식들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터봉고하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포터 봉고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짐을 실을 수 있다? 화물로 봤을 때는? 왜냐면 포터 봉고는 어쨌든 위에가 뚫려 있거나 뭐 탑차를 실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위에 높이가 높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어 나르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것도 있고 짐도 좀 더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크럼플 존, 네. 충돌 테스트 그런 게 있을 텐데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앞부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저 마스터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크럼플 존이라고 해서 충격이 오더라도 그 어느 구간 정도 어느 구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어쨌든 운전석의 안전성에는 훨씬 더 좋은 차죠. 저 마스터를 보면 약간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어쨌든 그 평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는 정영철 기자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거는 캠핑카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캠핑카로 개조를 해주는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그 캠핑카로 컨버전 해주는 업체의 디자이너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서 사용하는 재료의 제약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플라스틱은 이제 주조를 떠서 거기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찍는 방식이 몇 대 이상이 안 되면은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던가 가죽 같은 그런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고급 캠핑카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 그리고 그런 재질을 사용함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조립 품질의 저하라던가 단차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런 느낌의 캠핑카 구성이 가장 보편적이죠. 보통 테이블 주변 의자가 침대로 합쳐지는 형태나 침대 아래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침 공간을 두 개 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이 사진을 보고선 상당히 고품질의 홈시어터나 음향시설이 갖춰진 캠핑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조금 더 큰 마스터밴 라지를 이용하면 훨씬 활용도 높게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송용 차량이에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페덱스 차라던가 그런 뭔가 딱 보면은 바로 아! 그 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들, 그런 형태로 저 르노 마스터밴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일단은 밖에 면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다가 배송회사의 어떤 PR을 위해서 크게 로고를 붙인다던가 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한 PR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상당히 좋죠. 저 르노 마스터밴의 내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높이가 좋은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74가 조금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펴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랑 바닥이 낮다는 점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쪽 선반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벽면에 나 있는 이 나사 구멍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액티비티를 하실 때 사용하기에 좋은 차죠. 이제 뭐 ATV를 주말에 타러 가신다거나 오토바이 뭐 싣고 어디 놀러 가신다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령 픽업 트럭이라던가 그런 액티비티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보다 올렸다 내렸다 하시기에 훨씬 편하고 이럴 때 아래에 결박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장비들을 결박을 한 다음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벽면 공간이랑 천장 공간에는 이렇게 뭐 부수적인 장비들 뭐 가령 헬멧이라던가 수트 같은 것들을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벽면에 저런 공구를 걸어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차의 천장을 활용하면 캠핑이랑 레저 활동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이제 두 대까지 실으실 수 있고 ATV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실으실 수 있는데 뒤에 한 대는 또 따로 견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3.5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뒤에 한 대는 끌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TV도 사실 두 대를 끌고 가실 수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트레일러 안정화 조절 기능이 있어가지고 뒤에 트레일러를 싣고 가시는데도 최적화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은 저는 마스터 밴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밖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다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앰뷸런스라던가 경찰차라던가 화물 크레인 그리고 푸드트럭까지 심지어 F1 머신 수송 차량 F1 머신은 저기에 어떻게 실냐면은 그냥 실진 않더라고요. F1 머신이 상당히 긴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이제 프론트 스플리터가 달려있는 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교체를 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고 따로따로 해서 운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차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진차 특집 2탄 르노 마스터 밴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진짜 이 차가 이렇게 저렇게 참 다양하게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차가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만큼 도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진차 특집 제 3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